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보니까 작가가 돌아가셨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이우영 작가, 뭐 저는 익숙지 않은 분인데 1990년대에 검정고무신으로 아주 명성을 날렸던 분인 것 같습니다. 이걸 딱 제가 보면서 참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한국의 사법부가 참 지금 뭐 그렇지 않은 법관님들도 많겠지만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정관예우니 뭐 이번에 또 김만배 씨와 관련해서는 50억 클럽에 대부분 법조인들이 많이 관련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 숨지기 이틀 전에 법원에서 검정고무신은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아마 법정 발언을 한 모양인데 저작권을 두고 출판사와 3년 넘게 법정 분쟁을 해왔던 모양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참 주목해서 보는 것은 작가는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크게 조예가 없을 겁니다. 주변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출판사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형 로펌을 쓸 수도 있고 작가는 그렇지 않죠. 모두 다 개인 비용을 치료해야 되고 그리고 뭐 검정고무신으로 1990년대에 상당한 명성을 누렸다고 하지만 지금 이 만화 작가분이 연세가 51세란 말이죠. 51세인데 이분이 뭐 큰 돈을 가지신 분도 아닐 거고 만화가들이 이제 좀 각광을 받는 것이 최근에 이제 이런 디지털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많은 그런 그 돈을 번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우영 작가는 출판사 형슬 앤척과 수년째 1심 재판을 진행 중인데 아내 이지연 씨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재판에서 희망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결심이 계속 지연돼서 크게 낙담했습니다. 사망 이틀 전 열린 재판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자 남편이 밤늦게 취해서 들어왔습니다. 삶이 리셋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송사를 몇 년째 하면 참 힘들죠. 멘탈이 강한 사람들 같으면 견딜 수 있지만 비용도 비용이지만 한쪽은 대형 로펌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비용 처리가 될 테니까. 출판사 측은 대형 로펌을 쓸 수 있고 대형 로펌에서 뭐죠? 많은 비용을 치르더라도 그게 다 본인 비용 처리가 될 수 있으니까 작가하고 싸우기에 엄청나게 여러분들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족들은 이 계약사 이 상대방하고 계약을 체결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검정고무신 캐릭터 관련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산되는지 투명하게 전달받지 못했다. 유족 측은 출판사 측이 이우영 작가에게 10여 년 동안 정산한 총액이 천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출판사가 이제 요즘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이제 계약서도 쓰고 하니까. 그 이전에 여러분들 출판사들 중에는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저작권이 뭐 그런 문제를 이용해 가지고 그런 작가에게 지불돼야 될 고료 같은 부분들이 상당히 누락된 경우가 많죠. 이걸 이제 이런 걸 보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 거 하니까 아, 이 참 작가가 만화 작가가 싸우기가 힘들었겠구나. 그러니까 이 재판이 계속해서 이제 연기되어 가는 그런 과정을 뭐 상세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짐작은 할 수 있는 거죠. 출판사는 지난해에 대행 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해 소송을 이어갖고 있고 예. 그러니까 뭐 다른 이야기를 예. 저에게 검정고무신은 제 인생 전부이자 생명입니다. 창작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망 이틀 전에 법정에 제출한 진술서죠. 상대방은 대형 로펌을 쓰고
그냥 여기서는 뭐죠? 보통 변호사가 다투면은 이기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적인 상황에서. 예. 이기기가 힘든 거죠. 국가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무슨 선거법 위반 같은 걸 가지고 소송을 걸게 되면은 국가의 세금을 가지고 다 비용 처리해서 대형 로펌을 대륙 아주 같은 걸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보통 고발이나 고소를 당하는 사람들은 개인이 비용을 다 내가지고 여러분들 자기를 변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작은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보고 대충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얼마나 이름 힘들었으면 작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냐. 그 이제 젊은 분들이 이거를 이제 공정 측면에서 이해를 하는 수탈이나 약탈 차원에서 이해를 하겠죠. 뭐 여기서 벌써 보게 되면 대형 로펌을 여러분도 고용을 해가지고 싸우면은 그러면 이기기가 힘든 거죠. 그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뭐 작은 사건이지만 뭐 이제 고인이 되셨으니까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지만 이런 걸 보고 참 한국 사회가 사법부가 정상적인 기능을 찾기가 저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사회 엘리트들이 지금 갖고 있는 의식이라든지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접근한 걸 보게 되면은 특히 법조인들이 보이는 태도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정말 쉽지가 않다 그렇게 보는 거죠. 제가 대안을 제시할 수 없지만 이런 것을 공정 차원에서 한번 사람들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